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도심 곳곳에서 민속놀이와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.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대구에서는 각종 문화 행사와 전시회, 체험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, 즐길거리가 펼쳐집니다.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, 경상감영공원 등 도심 내 주요 공원에서는 추석 민속놀이 한마당이, 달성공원에서는 투어놀이,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놀이가 열립니다. 주요 문화시설을 찾아보는 것도 긴 연휴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립대구박물관에는 다양한 체험마당과 전래놀이, 가족마당극, 영화상영이 준비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가위 맞이 국악공연과 다양한 전통 체험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경북에서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 등이 펼쳐집니다. 국립경주박물관, 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추석 연휴 정기간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 행사가 펼쳐집니다.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인형극과 전통 홀레 시연, 전통 달의 체험, 탈놀이 체험, 집 공예품 만들기, 송편 빚기 등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 밖에 영주 선비촌 축계루 특설 무대에서는 전통 연회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국악 오케스트라가 개최되고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문경시에서는 오미자 축제가 펼쳐지는 등 각종 가을 축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.